A few moments later.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밍드볼 울리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똥? 네. 아, 오늘 저기 뭐냐고 코스코 갔다가 제가 뭐 요즘 또 고혈압도 있고 이래가지고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루에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냉동실에 올려놓고 하나씩 뜯어먹는 재미로 이렇게 한번 사놓으려고 그러는데 저희 와이프는 일단 우유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바닐라, 우유 뭐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하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절대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초코 아이스크림은 그나마 먹어요. 그런 뭐 저 혼자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와이프 취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사봤어요. 초콜릿 헤이즐넛 케이크 바이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코스코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사실은 18개가 들었습니다. 이 상당히 좀 큰 박스인데 이거 일단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은 이거 어디 이 많은 양을 어떻게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림. 네, 제가 한번 먹어보고 이게 맛있다 안 맛있다 평가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맛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먹어보고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사지 마세요. 이거 18개 상당히 큰 건데 괜히 샀다가 맛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예,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예. 자,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저 뭐 이거 뭐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일단은 박스가 이렇게 딱 하니까 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들었네요. 예, 박스가 이게 두 개 박스가 아주 깔끔하게 예, 깔끔한 두 개 박스가 이렇게 들었고요. 요거 하나는 까볼게요. 이거 하나 까볼게요. 하나 딱 까니까 와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이렇게 되어있네요. 9개 그래가지고 2개니까 18개 예, 9개씩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헤이즐넛 케이크이네.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네. 에? 헤이즐넛 케이크이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케이크예요. 헤이즐넛 케이크이네. 자, 빵이네. 케이크이네. 아이스크림 아니네. 아휴 이렇게 무식하면은 손발이 고생이에요. 수족이 고생이에요. 자 여러분들 케이크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케이크도 약간 뭐랄까 미국 사람들 알 거예요. 약간 무스라고 그럴까요? 무스 케이크. 예, 빵이 거의 없고 입에서 막 달 싹 녹는다 녹아. 와 야 야 진짜 맛있다. 하나만 더 먹을게요. 하나 오늘만 하나. 오늘 영상 촬영하니까 하나 더 먹어야지. 예? 요 하나만 먹고 내일서부터는 요거 하루 하나만 먹을게요. 오늘 촬영하니까 하나 더 먹자. 아유 참나. 아유 자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 그러지.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만 빵이고 위에는 무스예요. 초코 헤이즐넛 초코 무스 케이크. 예. 오 맛있네. 야 이거 보십시오. 밑에만 카스테라 빵처럼 이렇게 스폰지 케이크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전부 다
초콜릿 무스. 그리고 중앙에 아이스크림 같은 게 들었어요. 중앙에 하얀 거 보이시죠? 그 위에는 좀 위에는 이제 초코 시럽이 뿌려져 있고 커피랑 마시 커피랑 같이 먹으면 디저트로 딱이네. 와. 우리 와이프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전혀 아유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들었는데 안 먹을래나? 요 정도는 먹겠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 네. 맛있다 맛있어요. 예 네. 이거를 너 10점 만점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스크림은 아니지만은 요게 케이크네. 케이크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먹음 이거를 사면서 아이스크림이다라고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왔기 때문에 갑자기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무스 케이크라고 했을 때 약간은 좀 약간 멘붕이 오긴 했어요. 예. 왜냐면 아이스크림이 세팅이 다 되어 있었거든. 내 머릿속으로. 근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케이크 무스 케이크인데 상당히 맛있어요. 예. 그렇게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달지도 않고 네, 헤이즐넛이면 또 우리 어른들도 좋아하잖아. 커피 한잔 마시면서 딱 먹으면은 예, 이거는 하루에 뭐 하나 두 개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예, 딱 하나씩 이제 그냥 입가심으로 먹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저거 울리불리 믿고 예, 코스코 갔을 때 눈에 띄면은 하나 사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요 두 개니까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 예, 저녁 먹고 나서 TV 보면서 뭐 없나? 뭐 없나? 이럴 때 냉동실에서 하나 탁 꺼내서 먹으면 안 되냐? 완벽하다! 예, 괜찮다! 예, 울리불리 믿고 예, 한번 사 드셔도 될 것 같다! 예, 10점 만점에 요거 점수는 내가 봤을 때 9.254445678925 예, 요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언더스탠 되죠? 예,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 케이크, 무스 케이크 네, 헤이즐넛 초콜릿 헤이즐넛 케이크 바이트 이게 먹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울리불리 영상이 또 기대된다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 바이바이 청동 여기까지.